자,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 리뷰해드릴 경기는 말 그대로 두 번째 경기고요. 여러분들이면 한국 사람이면 다 보지 않았을까요? 아, 뭐, 보는 거는 좋은데. 아, 잠깐만. 한국 사람이면 다 봤어요. 그 경기. 네. 논란이 이런 그 경기. 네. 아니, 논란이 있을 이렇게 없어요. 뭐 논란이 있어요. 뭐, 파울 하면 퇴장 당하는 거지. 아니, 뭐, 기사 많이 나오는 것 같더만. 아니, 해서 뭐, 파울이 아니다. 아니,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를 리뷰해 볼 건데, 사실 경기를 재밌게 봤어요. 중간까지는. 네. 중간까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아니, 난 끝까지 재밌게 봤어. 난 끝까지 재미없었어.를 보는 거는 뭐, 그러니까 무린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얘기는 하죠. 경기를 선수를 스스로 망치고자 작정을 하고 망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런 느낌이 보면. 나니까 네. 보는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아, 이게 야, 니들이 프로냐? 약간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그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는 약간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토트넘이 자기들이 마치 승리 DNA를 몸속에 지니고 있는 선수 사람인 것처럼 무링료 이후에 EPL에서 예를 들어 4승 1패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 팀이 며칠 전까지 14위 이렇게 하는 팀이에요. 허우적대고 있었지. 감독 잘려가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감독까지 잘리고 새로운 감독이 와서 겨우 팀을 정비를 했는데 홈에서 이번 주 18라운드 경기에 모든 경기, 뭐, 10경기를 통틀어서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요번 주 18라운드에서 이겼던 팀들은,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진 팀보다는 더 강했다는 거예요. 아, 보기에도 느껴질 네. 만한 그런 경기. 같은, 있어요. 예를 들면, 런던에 있는 팀이니까, 첼시가 토트넘을 안방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긴 했어요, 저도.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느끼셨겠지만, 선수를 대하는 경기 온도 차이? 그게 너무 나지 않았나요? 첼시는 이기려고 악을 쓰듯이 발악을 하듯이 그러니까, 달라들고 미친 듯이 가서 괴롭히는 거야. 전방 앞에 그렇게 달라드는 선수들을 어쩔 줄 몰라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수들이 대비책이 없다고 해야 되나? 대비책도 없고 어쩔 줄도 몰라하고 왜 지난주까지 잘했던 팀이 그 비오는 날 그렇게 열정적으로 경기를 뛰고. 치렀던 팀이 이 경기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대처를 하냐? 뭘 글쎄요. 이게 스쿼드 상의 문제는 아닐 테고 스쿼드는 똑같았잖아요. 큰 틀의 차이가 없어요. 이제 토트넘은 지금 과동할 수 있는 선수가 어차피 지금 정해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무리뉴가 여기에서 뭔가를 다른 선수를 더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가 할 수가 없어요. 선발하고 갖고 뭐 토비 그다음에 베르통은 뭐 산체스 오리어 손흥민 다이어 시스코 델리알리, 모우라, 케인 다 썼어. 쓸 수 있는 선수 다 썼대. 벤치에 있는 거가 데니로즈, 포이스, 그 다음에 윙크스, 뭐 로셀로, 에릭센, 은돔벨레. 은돔벨레 이제 미쳤었죠. 예. 그 축구 지 혼자 해야 되는 거지. 아니 혼자 드리블하고 있더라고. 가운데서 계속 왔다 갔다 안 되니까. 아니, 드리블 하는 거는 좋아. 공격적인 작업을 해줘야지. 드리블을 제자리에서 하고 패스가 제자리에서 놀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드리블 네. 내가 앞에서 나가보려고 깔짝깔짝 대다가 안 되니까 뒤로 빼는 거야. 아 안 되겠다. 야 뒤로 와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이라. 그리고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이 경기에서 앞서 차이를 느꼈던 거 두 팀 간의 이제 그 열정이 만들어낸 경기력의 집중력이죠. 첫 번째 집중력이에요. 왜냐면 이기고자 했던 승리의 그런 이제 열망이 경기를 집중해서 이제 몰입해서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났고 두 번째 그 태도에서 차이 난 거가 스피드. 그러니까 스피드이기도 한데 어저께 경기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왼쪽 오른쪽을 담당하는 윌리안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담당했던 마운트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수비수들이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혼동을 일으켰다고 해야 되나? 원래 자기가 근데 어차피 윌리안 하랑 마운트가 다 둘 다 빠르긴 하니까 그 정도는 대처할 수 있는 레벨의 선수들 아니에요?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빠른 공격수들이 원래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첼시를 상대로 할 때 수비 전형을 아예 제대로 갖춰서 충분히 뒤로 물려서 선수를 배치를 시켜서 수비를 펼치면
윌리안 드리블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역습에서 빠르게 쏘다가 네. 공간이 없어지니까. 공간이 그 예를 들면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가 후방에서부터 드리블을 해갖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박스 근처에서 그냥 다 잡고 패스를 하는 거 끝이 나야 된다. 맞네. 에버튼이 이렇게 아예 내려가지고 밀집해서 우수배. 네. 그래서 에버튼이 잡아버렸잖아. 첼시를. 그렇지. 왜냐면 윌리안이 돌파하거나 슈팅을 할 공간이 없으니까 네. 이미. 그 마운트도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안 주고 그냥 내비로 두는데 손흥민 같은 경우도 수비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케인도 수비를 한다고 쳐도 공간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개별 마크를 제대로 돼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픈에서 공을 잡은 다음에 첼시도 그 역습 상태로 빠르게 드리블 하면서 원래 첼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마운트의 매력이 다시 한번 빠졌어요. 이 선수를 네, 마운트 좋죠. 이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어린 나이답지 않은 그 경기를 임하는 태도가 집중력이 제가 뭐 어린 친구 중에 최고예요 지금은. 와.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슈팅까지 때리거나 뭘 결정지어야 될 줄을 확실하게 목표의식이 확실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 경기 보면서 그걸 또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네,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토트넘이 어저께 첼시를 상대로 했을 경우에 4-2-3-1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선수. 그쵸. 포백에 네 포백을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라랑 그 뒤에 뭐죠? 수비형으로 두 명을 두긴 했는데 수비형 두 명으로 둔 선수가 수비를 안 해. 못하는 예를 들면 에릭 다이어나 다이어가 못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허우적대고 있고 허우적대고 있잖아. 그 다음에 델리알리도 수비가 다음에 의사가 별로 없고 시소코는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스피드에 떨어져가지고 네. 헤매고 뭐,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수비를 못 갖춘 형태로 경기를 운영을 했었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장면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감독이 상대방 팀 전력에 대한 선수들 배치에 대한 미스 아니야? 아니요 내가 보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 네. 선수들이 지금 대응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팀이 아니다 막상 붙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선수들이 그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첼시의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절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점이 있고 두 번째 지금 토트넘의 이번 경기 그다음 울버스도 운 좋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진짜 그 경기에서도 운 좋게 제가 승리했다. 경기를 보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세컨볼을 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첼시 경기도 그러고 울부스 경기를 하는데 울부스하고도 경기를 할 때 세컨볼은 다 울부스 거였고 왜냐면 압박을 해서 공을 뺏어오잖아. 네. 첼시도 마찬가지로 세컨볼은 다 첼시 거예요. 그 얘기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안 뛴다는 거죠. 안 뛴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선수가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공의 위치에 따라서 공의 플레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적극적으로 자기가 개입을 하고 뺏으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컨볼이 떨어질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위치로 움직여서 공을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고 세컨볼은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첼시... 발이 완전히 무디지니까 당연히 첼시의 빠른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편하죠. 그게 맞는 게 첼시가 공을 계속 따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위로 올리면서 울부스 때도 그랬어. 울부스 때도 모든 세컨볼은 다 울부스가 가져갔고 운이 좋아서 그날 이긴 거잖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경기로부터 느꼈던 거 램파드가 감독으로 선수들 때 요구하는 게 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좌우에서 공이 빨리빨리 전환됐던 것도 우리가 공격작을 하기 편한 곳으로 그러니까 쇼패스는 롱패스 상관없이 빠르게 전환하더라고요. 첼시는 확실하게 달라진 거는 리디거가 센터에 들어오고 안정감이 달라지던데 네, 마르코스 알론소가 역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알론소가 그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포지션에 못 들어왔다. 이제는 알론소가 역시 알론소가 들어와서 알론소가 왼쪽에서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그만큼 이 팀의 공격력은 배가 된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미드필더예요, 아론서는. 이게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첼시 이번 시즌 베스트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거의 베스트에 가깝죠. 지금 네. 서브스티트로 들어와 있는 선수 중에서 쓸만한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플리식이 오늘 쉬었거든요. 네. 플리식 신고 말고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르징뇨가 그 경기 전체 컨트롤을 하는 역할. 그러니까 물론 후반전에 이제 교체가 투입이 되긴 했지만 코바치치랑 근데 코바치치를 투입한 이유는 조르징뇨보다 높은 기동성. 제 생각에 그래요.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네, 네, 네. 그 선수 투입에 작업을 해서 뭐 드리블로든 패스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확실한 거는 뭐냐면 공격적인 축구. 제가 봐도 본인이 그래요. 지향하고 선수 생활할 때 했던 그 공격 지향성 그거를 극대화하는 포 그거 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선수 교체. 선수를 교체를 통해서 컨트롤 플레이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선수들에 대한 것들이 감독으로서 영향력이 네. 점점 더 강해지고 확실히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걸 이번 경기에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아마 장악력, 선수들 장악력. 네, 카리스마에 거. 대한 장악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네. 본인이 아까 되게 스마트한 선수였고 감독으로서도 지금 뭐 그, 퍼포먼스가 람파드는 스마트였어요. 네, 네, 되게 그 부분이 선수였어요. 지금은 또 느껴져요. 왜냐면 그걸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선수들이 하는 거에서 감독이 저렇게 했을 거라는 그런 느낌들. 그냥 무리뉴가 예전에 했을 때 그걸 느끼게 만들었잖아요. 아, 근데 무리뉴의 어제 경기 후 인터뷰는 정말 짜증났어요. 물론 손흥민 뭐 파울에 대해서 뭐 리디거에 먼저 뭐지 경고를 줬었어야 된다. 뭐 그다음 PK에 대해서 뭐 이제 비꼬 안죠. 리디거가 갈비뼈 갖고 병원에 갔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갈비가 아프다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원래 진행되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걔가 무림료 다 좋은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물론 이제 무림료는 워낙 많이 심판들한테 당했다고 본인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예전에 첼시 때 예전은 그렇죠 예전 맨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느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지금도 경기가 끝이 나고 나서 본인이 이긴 경기 안에서는 심판 잘했다고 하고 본인이 진 경기에 대해서 늘 기자 인터뷰상에서 심판 판정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무리뉴 히스테리 수준인데? 아 그거는 골보기 싫죠? 예, 굉장히 어저께 골보기 싫은 게 너무 많아서 물론 그 토트넘 팬들 실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경기장에서 했다고 하면 아, 역시 그것도 문제이기도 뭐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뭐 제가 볼 땐 선수 제스처나 뭐 던진 것도 그랬고 네. 그냥 경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영국 현지 팬이 아니라 관광객 팬인지도 모르죠. 나는 뭐 반대야. 그 선수 영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한둘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왜냐면 그럼 이제 영국 그 경기장 출입이 제한이 되니까 시즌 티켓 같은 것도 압류가 되고 뭐 분노서 조절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근데 걔가 왜 그날 했냐 이거. 그보다 더 많은 경기도 치고 했는데 그 앞에 14위 15위 할 때 뭐 하다가 지금 와서 그건 나야 모르죠. 아니 왜 그 뭐지 오물투차? 아니 오물투차도 많이 인종차별을 영국 사람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은 런던에 있는 런던이란 도시 자체도 그렇고 건설 자체가 다인종 나라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뭐 이세남계 영국은 이민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인 거 마찬가지. 영국의 그 많은 철도 아 이민 노동자구나. 그 다 인도 파키스탄 노동자들이라서 내기역에도 맞아. 지금도 더블데크라는 그 뭐지 2층 버스 조종 운전사들 그다음 택시 기사들이 다 인도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안 네. 가봐서 모르지만 영국은 브렉시트가 관련해서 사람들이 파운드 아니 브렉시트에서 영국이 지금 그 왜 EU를 빠져나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영국 내에 이민자들이 많고 그래서 네. 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유들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브렉시트 찬성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도 왜냐하면 말이 안 이미 되는... 영국은 오래전부터 이민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누구죠 그 여기 수염 나와있는 에버튼에 수염? 월콧 이런 애들 월콧 라임스털링 이런 거 이름 봐도 다 그 뭐지? 그 이슬람계 이름들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네. 그런 선수들이 이미 사회에 퍼져 있는데 거기에 뭐 그 리디가 또 독일 선수잖아. 독일 선수인데 뭐 왜 무슨 흑인 미안한 인종차별을 지금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면 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뭔가의 개입에 대한 개연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진짜 게임을 재미없게 만들었던 것들이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중간쯤에.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알리 같은 경우는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이면을 가려줬던 게 최근에 뭐 드러나겠지만 그 경기에 짜증내는 모습들이 집중 안 하고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한 핑계를 대고 뭐라 됐을지 하고 물론 경기 안 풀리면 그럴 수 있긴 하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선수들이 이미 한 4승 정도를 또 최근에 하고 나니까 본인들이 마치 그 승리 DNA가 몸에 박혀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 팀인 것처럼 많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첼시가 자기들보다 순위가 더 높은데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뭐 거죠. 이상하고 뭐지 쟤네들 왜 저러는 거지. 늘 얘기를 하지만 조기 축구의 팀 하나도 11명 중에서 한두 명만 팀플레이를 하겠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게 다한 거고. 그게 이제 그런 결과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서 네. 지고 이제 후반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60분 경에 손흥민이 퇴장을 당하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러니까 VR로 해서 결국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했지만 선수들이 지금은 뭐 감독이든 모르겠지만 개인도 그렇지만 자기가 하는 플레이라든지 그런 행동에 대해 이제 생각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너무 들어요. 이번 결과를 통해서도.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더더욱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저기 뭐지? 에버턴 선수 하나 보냈고 아 그거는 시즌 그거는 재수 그거는 재수가 없었던 거야. 어제도 재수가 없었지. 아니 넘어져서 열받은 거잖아. 아니 넘어져서 열받은 게 아니라 발로 차서 올렸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 지가 넘어져서 열받아서 발로 찬 거잖아. 리디거 파울 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는 이제 태클을... 시즌 마지막 경기 올해 하면 두 번 퇴장이잖아. 그래서 올해 안 하면. 그러니까 아니 선수가 성격이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 선수가 있네. 평생 통해서 한 번 퇴장당할까 말까 선수도 많은데 올해 안에만 물론 지난 시즌 말미였죠. 네. 그 이제 퇴장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아예 네. 대놓고. 아니 그래서 올해 안에만 벌써 2019년에만 두 번 퇴장당했어. 기록 아닌가? 기록이기도 하고 이상해요.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니거든. 내가 손흥민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경기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이런 선수가 아니었다는 인터넷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다고 하던데 네. 그 오버액션은 안 했습니다. 나는 저게 정말 보기 싫어.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상대 발로 차기 불만 있으면 나 불만 있다고 하고 하는 게 낫지.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 아니 본인이 착한 사람이라 이거 나는. 난 선량한 사람이어서 난 이거 실수했다. 아 이거. 나는 이게 당할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다. 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말하면 안 되지. 네. 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손흥민을 보면서 느꼈던 건 경기 외적으로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도해요. 너무 옛날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오버액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조금씩 이제 경기 내중에서 그런 걸 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케인을 좋아하거든요. 묵묵히 게임에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걸 계속하려고 노력해. 뭐 주장이라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다른 토트넘 선수는 그게 아니에요. 알더베이럴부터 해가지고 짜증내고 뭐 하고 알리는 특히나 그렇고 와. 그 본인 축구 선수면 뭐 저희가 축구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프로 선수는 아니어서 뭐 그렇긴 하지만 그 경기에 뭐 퇴장을 당하는 선수는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깊이. 이유가? 왜냐하면 팀에 해를 끼치잖아. 아 맞네. 그리고 이 경기 프로 선수는 그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에 의해서 성립되는 시스템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관중은 예를 들어서 좋은 경기를 보러 오는 거지 누구를 까가지고 퇴장당하고 그 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는 경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입장권을 돈을 주고 내가 상대방을 까서 상대방이 다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선수 생명을 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경기를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토트넘 경기 6만 명씩 들어오잖아 지금. 그치. 6만 명 들어온 사람이 손흥민이 파울을 해서 그 팀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 상실해버리고 경기를 졌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온도차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1패가 아니에요. 1패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경기를 저는 그 생각했어요. 두 골로 먹히고 지고 있지만 후반전에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 내가 보는 포인트는 이전에도 따라가면서 역전했던 경험이 있던 선수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따라가면서 경기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흥미진진해지죠. 네. 그 생각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 파울이 하는 순간 퇴장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경기장이 아니 경기가 어저께 98분에 끝났잖아. 어. 그러니까 8분이 더 시간이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8분 동안이지만 축구는 1분에 두 골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걸 기대했단 말이야. 근데 네. 손흥민 파울 퇴장 나가는 순간 모든 선수들이 다 체감하는 거야. 관중부터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 공기를. 그래가지고 아니 당연히 조졌다. 예, 경기를 2-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더 없어. 없어. 경기력도 좋다는데 진짜 우리가. 근데 그 공기가 타면서 선수들이 그거에 다 전염이 된 거야. 관중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변명이나 뭘 찾고 계속 무기력적으로 약한 팀이 보이고 있어. 그런 거 보이는 거지. 야, 거기에 대한 손흥민 선수가 그런 할 필요도 없는 거를 첫 번째로 했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내가 이런 플레이를 당하는 거는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손흥민이라는 공격수가 겪는 그냥 스타 플레이어잖아요. 토트넘의 케인 다음에 지금 이제 주포인 선수인데 그런 선수들은 그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감수하고 경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 자꾸 조금씩 어긋나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쉬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경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감정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염이 되면 막 선수들 사이에. 아니 저도 뭐 운동할 때 뭐 상대방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 때문에 경기가 중단이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또 선생님 네. 아니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안 좋은 사례가 너무 많아서 너무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거친 선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난 더 강한 이야기가 뭔지 알아.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제 분위기 젖지 않는 그나마 선수를 새로 교체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하는 선수마저 과관이었어. 운동별레가 진짜 아, 운동별레랑, 그 다음 운동별레 나서니까 실수코까지 같이 덩달아서 드리블을 중간에서 하는데. 허우적 되는데, 와. 왜, 그니까, 케인을 데리고 있는 팀이잖아. 그러면, 레스터가 에미바디를 데리고 있거나 리버풀이 살라가 데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 선수 공을 널어서 골을 넣을 수 있게 네, 만들어줘야지. 손흥민 옵션이 하나 재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케인을 통한 연습이에요. 그니까, 그 무링요의 사인이 들어가든 안 갔든, 예를 들어서 첼시의 공격을 하고 두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쪽에 붙여놓은 다음에 박스 런처로 지금은 모든 EPL 팀들이 잘하는 것들을 보면 하위 팀들은 카운터택을 잘하거든. 왜냐면 자기들이 잘하시는 거 버티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하나 한 건 하는 거지. 전력상으로 내가 약간 뒤진다 그러면 우리가 수비 예를 들면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치고자 하는 팀은 없어 말씀드렸지만 이기고자 하는 좋은 수비 전술로 강화된 수비를 하는 거지 강화된 수비를 한다 그래서 수비 전술이라고 해서 수비 위주 경기를 하고 싶어하는 팀은 없어요. 이게 플랜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면 케인이라는 EPL에서 가장 훌륭한 스트라이크를 데리고 있으면 써야지 역습을 하면 되잖아. 역습을 거기에 맞도록 팀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면 되는데 다 자기 혼자 축구하던데 진짜 막판에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무링요가 통제가 가능할지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기력이 과연 통제가 가능할지. 그나마 사실 전반 끝나고 나서 후반전 투입할 때 에릭센 통해서 좀 반전을 기하다는 그 느낌이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전을 기하는 거였죠. 반전을 네. 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빈섭이 조금씩 살아나고 네. 있었거든. 네. 공이 이제 수비서부터 미드필드 거쳐서 사이드로 자꾸 좌우에 돌면서 근데 아 여튼 손흥민 선수의 그거는 너무 실망스럽고 아쉬워요. 그 경기 자체가 너무 망쳐버린 것 같아요. 저는 좀 짜증나. 그래서 번니 같은 때 70m 돌파 골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 그것도 네. 이야기하고 싶었어. 어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번니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저희는 수비수가 못했던 거라고. 첼시 수비수들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손흥민 치고 들어오는 거 알리 모그라 치고 오는 거 다 커팅당했어요. 그러니까 산체스가 이쪽에서 왼쪽 치고 나가는데 세 명이서 확 덮쳐가지고 그러니까, 빠져나가니까 그 누가 루디거가 이렇게 루디거 그냥 밀어버렸죠. 경고문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대처가 돼 있는 거야. 처음이 안 되면 네. 두 번째로 하는 걸 아는 거야. 근데 너무 뽕맛에 취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은. 네. 아니 근데 뭐 어제 경기 보고는 그런 느낌 너무 강해요.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 손흥민 계약 관련된 있는데 그 내용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합의가 됐겠지 이 정도면. 아무 합의 쪽으로 가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문제 굉장히 궁금해요 또? 네 주시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넘어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승리자의 첼시로 넘어오자면 아 첼시는 램파드 그 이제 뭐 지휘 아래서 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지만 이제 요 현재 스쿼드로 당금질은 충분히 네. 안 할 것 같아. 더 강해져. 테미 아브라함이 어제도 득점 못했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선수라는 거는 계속 보여주고 있고 마운트의 성장세도 계속 경기를 출전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응골로 캉테가 이제 어저께 비교적 수비 쪽에서 맞아요. 공격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은 상태로 그 미드필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제 마르코스 알론소가 와서 왼쪽이 강화가 되고 나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론소가 이쪽으로 와고 그 다음에 윌리안도 이쪽으로 와서부터 어쨌든 경기가 많이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무리뉴의 인터뷰에 또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거는 두 골 다 사실 첼시가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골이라는 건 누가 잘해서 넣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쇼코너 훈련이 대비가 되어 있는데 쇼코너에서 윌리안이 슈팅을 때리는 걸 못 막은 거는 잘못된 거다. 그 잘못된 골 그 몰라서 또 먹는 건 없어요. 다 알고 먹는 거지. 아우 추잡해. 네. 그냥 그런 인터뷰를 보면 아, 이 사람도 이제 다 늙어가는 거구나. 자신감은 점점 없어져가고 있나. 아 추잡해. 네. 그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지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로 뭐 선수가 잘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이니까 지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땐 아니라 이거죠. PK를
얻는 과정도 뭐 확실하게 PK를 얻는 과정이라 우리는 봤었으니까. 저도 그래요. PK가 결정되고. 무링요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는 뭐 보는 입장에서 사실 얘가 뭐라 그러나. 셀프 디펜스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패배를 마치 자기 선수들이 잘했지만 뭐 어쩔 수 없다. 합리화시키는 거잖아. 패배 정당한 거. 그게 반복이 되면 또 잘려요. 잘리죠. 네. 징징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냐 네,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잘려갖고. 그 뭐 오늘 이제 에버턴 우리가 그 얘기는 안 하지만 크게 에버턴의 감독이 이제 그 누구죠? 안첼로티가 오는 거잖아요. 안첼로티가 오고 그 다음에 아스날은 이제 아르테트가 바로 이제 우리 다음 리뷰에 다룰 주제이긴 한데. 안첼로티라든지 무리뉴도 마찬가지고 그런 감독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점 도태돼? 네, 왜 도태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한참 잘할 때 한참 잘할 때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다 리그 우승다 하면서 다른 팀으로 옮기죠. 그 다음에 옮기고 정점을 찍어요. 정점을 찍으면 그 정점을 찍은 감독을 요구하는 팀들 있죠. 그 팀들은 정점을 찍은 팀들보다는 항상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 네, 그래서 돈은 더 많이 주지만 약간 어려운 쪽으로 가요. 그럼 그 어려운 쪽에서는 전과 같은 성과가 안 나요. 그렇죠. 왜냐면 네.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자기가 다르잖아.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데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있던 팀과 같은 성과를 내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히딩크예요. 히딩크 생각해 보면 한국 대표팀 4강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 첼시도 가고 어디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과는 안 나와. 왜냐면 처음에 성공했을 조건보다 항상 감 옮기면 옮길수록 더 안 좋은 조건은 안 좋아져. 왜냐 돈은 많이 주지만 환경은 네.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약한 팀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한 스쿼드를 가지고 그 전과 같은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무리뉴도 마찬가지고 뭐 클럽도 되고 과르디올라 다음 어디 가겠어요? 과르디올라 다음에 갈 수 있는데. 아, 나 생각이 안 나. 미넨도 갔고 그다음에 다 가지 않았어요. 이탈리아만 남아 있는데. 아니 리피가 그랬잖아. 돌다 돌다 중국까지 가더라고요. 무리뉴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뉴도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곳은 분데스리가지만 분데스리가에서 무리뉴를 원치 않아. 누구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봐도 정서상 원치 않는 것 같아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무리뉴가 아마 이제 빅리그나 이런 거에서서 본인이 정말 마지막으로 성과를 그 정말 좋은 지도자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트넘에서. 예, 토트넘이. 그러니까 나머지도 계속 감독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이제 토트넘까지 우승할 수 있는 팀은 아니니까 챔스든 리그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무링료가 다음에 옮기는 팀은 결국에는 이것보다 못한 팀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뭔가의 동기부여가 될 만한 어떤 그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 감독 얘기가 너무 많네요. 너무 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첼시하고 토트넘 경기로 돌아오자면 네. 더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첼시는. 그리고 이런 말 해야겠죠. 사실 손흥민이 그 무리뉴 감독에게 많은 최고의 순간을 몇몇 선사했지만 와, 최악의 순간으로서 이렇게 네. 또 선사할 줄은 몰랐어요. 아마 근제 파기도 잘 되겠죠 뭐. 네 그리고 딴 게 아니라 진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이걸 종료시켜 버렸어. 그 너무 까는데 손흥민? 아 까나야.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경기를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아니 저런 장면이 언제 또 나와요. 아니 그리고 그 이제 비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에 브라질하고 한국 친선경기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게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축구 경기에 쓰이기야 전술적인 부분은 맞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떨어지니까 재질하고 끌어잡고 뭐 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옹호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은 저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손흥민도 이야기하는 게 축구를 재미없게 뭐 손흥민 만들었어. 손흥민 팬들이야 뭐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손흥민 파울이 아니라도 할 수 있고 뭐 재미없다고 할 수 있고 손흥민 아니 뭐 팬들이야 그걸 떠나서 이렇게 열정이 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판정이 VIR까지 하는 거친 판정이기 때문에 네, 네. 뭐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뉴 매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가죠. 간다고요? 예, 계속 예. 나는 어렵다고 봐. 이 다음 경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포가 빠지잖아 손흥민도 부포라고 그래요? 주포가 빠지긴 하는데 이 없으면 이 몸으로 가는 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풀 스쿼드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게 다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38라운드라는 건. 저는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 이 분위기가 그래서 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하면 한 경기가 아니라 팀의 영향이 가요. 문제가 이 경기를 정말 당황하게 해쳐내면 패한다? 그러면 진짜 팀에 큰 악재가 올 거고 이거를 이겨나야 안 이겨나야가 저는 무리뉴 매직에 볼 수 있는 시험대예요. 시험대 조금 더 이제 봐야죠. 이제 뭐 겨우 6경기니까 6경기라고 하더라도 챔스는 뭐 내년 2월에 16강부터 시작되니까 많이 나와요. 아, 근데 기세라는 게 타고 가는 게 있는데 이 중간에 끊기면 또 원래 그래야지 허우적 될지도 모르니까 다음 경기가 26일 브라이튼이에요. 그래서 홈에서 더블러서 하니까 지금 준비 기간 또 충분하고 시간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우트 훈련해야죠. 놀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첼시 그리고 뭐 토트넘 경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리뷰해 드렸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이제 경기가 네. 이제 아스날과 에버튼 형편없는 그 경기와 네, 네. 그리고 맨유와 와포드의 그 경기를 어이없는 같이 두 경기를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